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구제율은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2주일 늦게 오는 30일부터 개인 세금 보고가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 비즈니스 트래블러로부터 아시아나 항공이 올해 항공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욕시 교사들의 성추행을 비롯한 부정부패와 범법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주택 모기지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구제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새로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케이스는 감소 추세지만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케이스들의 대기 기간은 약 30일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매해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발표하고 있는 한인의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회계년도에는 446명, 이번 회계년도인 2012에서 2013년도 1분기 현재는 64명이었습니다. 회계년도 전체로 환산하면 256명으로 43%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은 지난 2008에서 2009 회계년도에 1,200명을 기록한 이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주는 6명, 뉴저지주는 5명, 그리고 텍사스와 조지아주 역시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 가운데 형사법 위반자는 가중처벌 중범죄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20.3%를 차지했습니다. 이 역시 전 회계년도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립국자 12명을 포함한 나머지 51명은 이민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지난 1분기에 추방 명령을 받은 한인은 총 93명이었으며 추방유예 등 구제 조치를 받은 한인은 156명이었습니다. 즉 전체 249명 중 156명이 구제를 받아 구제율은 62.7%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재정 절벽 협상이 연초까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2주일 늦게 오는 30일부터 개인 세금 보고가 시작됩니다. 금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정 절벽 협상으로 인해 세금 보고 신고 시작일이 늦어지면서 세금 환불도 예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온라인을 이용한 e-파일이 서면 접수보다 세금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봉 5만 7천 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연방국세청과 터보텍스 등 대부분의 세금 보고 업체들이 e-파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는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이지만 잘만 처리하면 각종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개인 은퇴연금, 의료비 적금에 가입한 경우 지불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즈니스상 식비나 접대비에도 50에서 10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의 경우에는 회사 야유회 등 종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사 비용은 100%, 업무상 이뤄진 접대비는 50%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설비 구입비의 일부를 공제받는 감가상각 공제 혜택은 2012년 기준 13만 9천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용 차량 공제를 이용하면 주차비, 통행료와 더불어 마일당 55.5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 보고를 해야 추후 신분 변경 신청이 유리하다고 회계사들은 조언합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오는 4월 15일에 마감됩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 비즈니스 트래블러로부터 올해 항공사상 등 3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 면세점에 대한항공은 최고 아시아 항공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워익 호텔. 올해의 항공사상에 아시아나의 이름이 호명되자 큰 박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세계적인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비즈니스 트래블러로부터 2012년 올해의 항공사상, 최고 기내 서비스상, 최고 예약 서비스상 등 3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항공사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약과 공항, 기내에서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인정받은 항공사에 주는 상입니다. Oh, I don't think there's any question at all that Asiana's been a leader in the travel industry and the airline industry. They have a tremendous service reputation. They have a tremendous investment in their fleet and in the people that serve on the airline. It's just, it's a tremendous, really a step up from the typical air travel experience. And I think 아시아나 항공은 신개념 1등석 5주 퍼스트 스위트와 비즈니스 클래스, 5주 쿼드라 스마티움 등 첨단 기내 시설과 셰프 및 소믈리에 승무원 등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가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저희들을 탑승하시는 손님들께서 저희 아시아나 항공을 또 많이 잘 봐주시고 뭐 그런 덕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 단계 더 발전된 또 손님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서비스 모습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천공항은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 면세점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고객 동선을 고려한 매장 구성, 터치스크린을 통한 24시간 면세점 이용 정보 등 면세 쇼핑에 최적화된 환경과 고객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이 수상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인천공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공항으로서 많은 브랜드를 이렇게 유치하고 있고 또 다른 면세점보다도 값싼 가격으로 이렇게 한 그런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 더욱더 노력을 해서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성장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항공도 최고 아시아 항공사상, 최고 광고 캠페인 항공사상 등 5개 부문에서 상을 석권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여행업계 및 상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50만 부 이상 발행하는 권위 있는 여행 전문지 비즈니스 트래블러는 매년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항공과 호텔, 공항 등 4개 분야에서 최고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교육자들에게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됐는데요. 뉴욕시에서 부정부패와 범법행위로 교사들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지난해 뉴욕시경 소속 교육부 특별전담반이 총 4,173건의 불만 신고를 접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학교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불만 건수는 매해 증가하면서 지난 2002년과 비교해보면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전담반은 이 중 795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247건의 혐의를 입증했고 이 가운데 57건은 교직원이 학생을 성추행한 케이스였습니다. 교직원 성추행의 경우 전년보다 20% 이상 급증했으며 교직원이 학생을 상대로 한 사기나 부정시험, 절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처럼 불만이 늘어난 것은 교사와 교직원의 위법 행위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온라인 신고제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비판, 자각 능력이 높아진 것도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로빈훗 재단이 샌디 피해자들을 돕는 뉴욕 뉴저지 비영리단체에 총 2,2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중 뉴저지 한인 샌디 구호위원회는 7만 5천 달러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샌디 구호위원회는 오늘 뉴욕 최대의 불우이웃 후원기관 로빈훗 재단이 뉴욕 뉴저지에서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단체 24곳에 총 2,2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단체로는 유일하게 뉴저지 한인 샌디 구호위원회가 선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이 기쁜 소식을 한인사회에 전하며 후원금은 연방재난관리청의 지원이 필요한 150가구의 피해 한인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검진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자원봉사자 급여로 2만 5천 달러를 책정했으며 5만 달러는 무료 피검사 60명, 무료 내과검사 60명, 그리고 50명에게는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허리케인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은 구호위원회 소속 헐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에 연락하면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문제는 이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융자 승인을 받기가 무척 까다롭다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주택 모기지 대출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때문에 자영업자와 중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이 한층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어제 모기지 대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격 모기지 대출 규정을 확정 발표하고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격 모기지 대출 규정은 은행들이 모기지를 대출해줄 때 대출자들의 소득과 자산 증명을 서류상으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지를 포함한 크레딧카드, 학생융자, 재산세, 화재보험 등 모든 가계 페이먼트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수입의 4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한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서류 없는 대출인 이른바 노닥융자, 선불수수료 요구 행위, 수수료를 3% 이상 받는 행위, 이자만 지불하는 벌론 페이먼트나 인터레스트 온리 융자 등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다수 모기지 상품이 변동이자보다는 고정이자 모기지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택시장 호황기 때 모기지 페이먼트가 세전 월 수입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면서 주택 차압 사태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연말 시즌은 보통 소비자 활성화에 힘입어 경제도 활성화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미국의 지난해 11월 무역 수지는 적자 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3.8% 늘었고 수출은 1%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무역 수지 적자가 487억 달러로 전달보다 15.8%나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적자가 413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을 예상했으나 예측을 빗나갔고 두 달 연속 적자를 이어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와 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 수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입은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은 2,313억 달러로 전달보다 3.8% 늘었습니다.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15억 달러, 휴대전화 수요가 18억 달러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그나마 원유 가격이 내려간 게 수입이 더 느는 것을 막았습니다. 수출은 1826억 달러로 1% 증가했습니다. 한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수출입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이민 110주년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점심 현장, 김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타운 내 단체들이 협력해 독거 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사랑의 봉사 현장입니다. 300여 명의 독거 노인들은 110주년 미주 이민을 기념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경청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대단하시고 멋있다. 대단하시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음악에 맞춰 고전 무용을 치는 어머니 봉사회의 특별 공연에 노인들의 눈과 귀가 즐겁습니다. 공연을 하는 이도 보는 이도 모두 한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미주 한인의 날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니까요. 또 타인종이나 또 이세들에게 우리가 이제 모범이 되고 또 본이 되고 또 특별히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LA를 비롯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 매달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3년째 계속해온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눔을 함께하는 것이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코리아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이럴 때는 아주 그냥 기분도 좋지만 자부심도 생기고 대한민국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 업체와 단체들이 후원하고 자원해 늘 나누고 봉사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한인들.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새해부터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혜루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음료 회사들은 새로운 음료를 출시할 때 시민들을 상대로 시음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싸서 맛이 좋은 건지 맛이 좋아서 비싼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한 커피 전문점이 출시한 핑카 팔마르라 커피. 중간 크기 컵 한 잔에 $7, 우리 돈 약 7,500원입니다. Wow. Is that something you would buy? No, not at all.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코스타리카산 희귀 커피 열매를 사용하기 때문. 고산지대에서만 경작할 수 있는 데다 커피나무에 열리는 열매의 수도 적다는 겁니다. Fruity, juicy, clean. Definitely a little pineapple. 그렇다면 7,500원짜리 커피의 맛을 사람들이 정말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한 TV 방송사가 행인들에게 똑같은 컵에 담긴 두 잔의 커피 가운데 7,500원짜리 커피를 골라보라고 해봤습니다. I want to say this one because it has more of a richer taste. Okay, this one's a smoother flavor. The other one's slightly bitter. I believe it's this one. It just tastes richer. It kind of has a beany taste. It tastes like a bean. I would put $2 to $3 on this cup, preferably over the second cup. It all tastes the same. Both tastes the same. 시민들의 반응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두 잔 모두 맛에 아무 차이가 없는 일반 커피였습니다. I should mention that we didn't even bother to get the $7 coffee. We got a pot of regular coffee. And poured the exact same coffee in both cups. 결국 비싼 커피라고 생각하고 마시면 맛도 고급스럽게 느껴진다는 뻔한 이치가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올해부터 유학을 사유로 한 병역기간 연장 허가 제한 연령을 1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종전 28세에서 1년을 추가해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제한 연령의 1년을 더한 기간까지입니다. 만일 30세가 되는 해에 6월 이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할 경우 30세 6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뉴욕주는 지난 9일 2013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조건을 발표하고 개인의 자산과 소득의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인의 자산 한도액은 $14,400, 부부는 $21,150입니다. 소득은 개인 $800, 부부 $1,175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월소득 상한액 $820, 부부 $1,195입니다. 포트리 학부는 지난 9일 마크 소콜리치 시장의 주재로 열린 학교 보안 강화위원회에서 학교 순찰 경찰을 현재 2명에서 4명까지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포트리 교육위원장인 박유상 씨는 타운 정부가 학교 보안 강화에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학교 순찰 경찰을 충원하면서 교직원들의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는 등 보안 시스템의 전반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회의의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뉴저지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던 55인승 통근버스가 스쿨버스와 추돌해 최소 17명의 승객이 부상당했습니다. 등교생을 태우러 아파트로 진입하던 24인승 미니 스쿨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아카데미 통근버스가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스쿨버스는 전복됐으나 다행히 학생 피해는 없었고 통근버스는 운전자와 31세 여성이 중상, 나머지는 경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면서 오후 들어 흐리겠으며 역시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포근하겠지만 흐리고 한두 차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